지난 정부 8년 동안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되지 못했는데요. 국가보훈처 위법 부당 재발방지위원회 조사 결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 2년 차인 지난 2009년 12월 국가보훈처의 내부 문서입니다.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에 대한 지적을 하자 국가보훈처장이 5.18 기념노래 재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2년 5월 문서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기립 재창을 막기 위해 연주와 무용 특수 효과 등을 도입하고 노래 빠르기도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립 재창의 시점을 잡을 수 없게 진행하겠다는 치밀한 계획까지 작성하고 또 실제로 활용. 국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2013년 6월 촉구하자 국가보훈처는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나 많음에도 제멋대로 분석까지 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보훈단체를 동원해 광고를 낼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로 한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과거 국가보훈처에서 편향적인 정책 집행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29주년 기념식부터 재창되지 못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느낀 거부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